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PM의 옥태견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네, 4월 14일. 오늘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야? 아, 이렇게. 안 나와서. 아,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기. 예. 야, 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무슨 스튜디오에 있는 거 같아? 네, 여러분 스튜디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JYP 4층 TF팀 사무실에 있습니다. 살짝만 옆을 돌려보시면 카메라 저쪽 다시 돌아오고 예, 저쪽에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맨은 우리 그 거시기 매니저 조모모씨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아와서 의식이 흐른 대로 블랙데이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블랙데이.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죠. 14일마다 이런 공식적인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날들입니다. 일본에도 이거 있나?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일본에 혹시 있나요? 혹시 댓글 좀. 그러면은 미국에는 발렌타인 데이밖에 없어요. 2월 14일. 세인 밸런타인스데이. 화이트데이? 갑자기 한국에서 사탕 주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대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날들이 더 생겼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한국을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블랙데이, 다음이 로즈예요? 옐로우 아니야? 로즈? 그 다음에? 이게 뭐 옐로우 있잖아. 카레 먹는 날 있잖아. 아, 그 다음에 키스야? 6월달이 키스야? 7월달이 그럼 옐로우야? 아니야, 14일마다 있어 이거. 여러분, 자, 14일마다 뭐가 있는지 가장 먼저 올리시는 분에게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거 인터넷 치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치면 14일마다 이거 치면은 이거는 네이버에 쳐볼까? 네이버에 쳐줘. 이거 지금 네이버 V앱이지? 어, 다행이다. 다른 거 검색형 말할 뻔했네. 14일 기념일. 자,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입니다. 연인끼리 서로 일기장을 선물하는 날이래요. 몰랐죠? 그 다음에 2월이 발렌타인스 데이, 3월이 화이트 데이, 4월이 블랙데이, 5월이 로즈데이, 6월이 키스데이, 7월이 실버데이. 실버데이는 뭐 하는 걸까요? 연인들끼리 은반지를 주고받으며 미래를 약속하는 날. 이거 뭐 프로포즈 하는 날이네요. 그 다음에 8월이 그린데이. 그린데이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산을 찾아 연인과 손잡고 산림욕하는 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날들을 만들어놔? 참. 이건 내가 봐도 이거는 대한민국 그 산림청에서 나온 거야, 이거는. 자, 9월은 포토데이. 포토데이 뭐 그렇겠지 뭐. 사진 기념 사진 찍는 날. 오케이. 10월이 와인데이. 이거는 와인 수입청에서 연예인들이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날. 그다음에 10월이 쿠키데이. 쿠키 먹는 날이겠죠. 12월이 허그데이입니다.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쓸데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제가 이걸 다 할 때마다 제가 이런 거를 하고 뭐 이렇게 브이앱을 한다고 치면은 모태 중간부터 음반지를 어떻게 나눠줘? 혼자서 키스해 봐. 이럴 수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 키스데이 뭐 로즈데이 혼자서 막 로즈는 선물해드릴 수 있어요. 키스데이도 약간 좀 애매하고 실버데이도 애매하고 그린데이는 뭐 산림 그냥 저기 북한산 올라가서 V앱 한번 나오면 되는 거고. 어쨌든 와인이야. 와인 방송 술 방송 괜찮겠다. 와인 방송 대낮부터 할 거 아니야 보통. 대낮부터 마시는 거지. 아 군대 있겠네요. 나나나나나나. 네, 어쨌든 예, 오늘 블랙데이 기념 함께 먹어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가 오늘 무엇을 함께 먹느냐? 당연히 블랙데이니까
블랙데이인데 나 너무 흰옷 입고 왔다. 블랙데이라서 짜장면 함께 먹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JYP 건너편에 있는 공리트 거산봉 집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 제가 이거 다음 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배우, 중국 여배우 공리와 양자경, 이 두 분이 계신데요. 좋습니다. 공리, 이번엔 공리 짬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짬뽕 먹지 않을 거예요, 블랙데이니까. 자, 제 번호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좀 기우가 계셔가지고 이 핑크색 아이폰의 주인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분의 전화로 전화를 하도록. 공이 눌러야 되나 이거? 서울이니까. 전화 지금 서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서울. 혹시 이 번호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수소문에서 찾아내신다면 제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자가 받을 거예요. 네, 배달 되죠? 그렇겠죠. 비가 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청남동 JYP 센터거든요. 123-50이요. 알아요. 네, 123. 네, 잠시만요, 손님요. 예, 기다릴게요. 네, 123-50번지요.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요, 꽤 많은데요. 저희가 문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여기요. 짜장면, 간짜장 하나랑요. 네, 삼선 간짜장으로 주세요. 그리고 미니 탕수육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유산슬 소자 하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공미 짬뽕 오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정경 짬뽕으로 옮겨서. 네, 이거는 다시 저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블랙데이 기념으로 짜장면 시켰는데 사실 오늘 비가 오고 있지 비가 그쳤나? 비 그친 것 같은데? 어쨌든 비가 올 때 배달시키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8년 전 맞나? 아니네. 7년 전에 제가 콘서트 하기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 오는 날 넘어져가지고요. 그다음부터 비 오는 날 바퀴 있는 두 개로 이륜으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비 올 때 그걸 하는 건 안 돼요. 찾아가서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배달했으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자. 근데 벌써 제가 화이트데이가 30일 전이네요. 예, 다시 한번 더. 30일 전 화이트데이에 이 자리에서 사탕 먹거리를 만들었죠. 예, 그 자리입니다. 오늘은 뭐 풍선도 없고 외로운 나날이네요. 오늘은 화이트데이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짜장면을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주문했고요. 다 음식 오기 전에 다른 블랙푸드인 콜라를 마시면서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타임이네. 제로콜. 우와! 일본어로 나오고 있어. 자막이. 설정을 왜 이렇게 해서? 저는 영어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진짜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금 이거 하고 싶어. 어쨌든,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혼자 먹으려고 세팅 중 랍스터님. 네,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시간위의 집 잘 봤어요. 아내모네님. 네, 저도 시간위의 집 잘 봤습니다. 최근에 시간위의 집 GB로 이제 마지막 홍보를 했는데요. 네, 같이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네요. 저 그렇게 무대 인사를 다 같이 오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저와 함께 움직이는 분들.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Hello from LA. Hey, LA. Yeah, LA. 이건 나한테 LA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LA.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LA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야? Aloha from Hawaii. 예, yeah. Hawaii. 몰라, 몰라. 몰라. 네. 아 시간이 집 상영관 눌려주세요. 예, 그런 거는 저 말고 배급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아이돌 나부랭이 정도. 아 네. 지금 말이죠. 계속 이렇게 어디서부터 계속 왔는지 자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짜장면 혼자 먹었어요. 안 네 그래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고요. 커네티컷. 헤이 커네티컷. 네. 아무도 제가 온 동네에서는 아무도 이걸 보지 않나 봐요. 커네티컷 지금 밤 12시일 텐데. 네.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군요. 주무세요, 빨리. Go to sleep. 네. 네. 많은 질문이 또 오고 있는데요. 올리비아 킴님께서 사실은 짬뽕이 더 맛있어 라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짬뽕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저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면은 짬뽕을 더 먹긴 해요. 그럼 저는 원래 국물 있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되게 한국인 같죠? 예. 약간 항상 그 아이돌로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술 많이 먹고 다음날 해장할 때 고추짬뽕으로 왜 나이 서른이야 이제. 나이 서른인데 뭐 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벌써 나를 술 고래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억울해. 술 많이 못 먹어야죠. 어쨌든 저 그래서 보통은 짬뽕을 먹는데 오늘은 블랙데이니까. 근데 나 진짜 옐로데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카레 먹는 날이 있는 줄 알았어. 제가 잘못했나 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사실 특별하게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켜놓는 거죠. 아 지금은 블랙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하. 아 이춘님께서 99살까지 아이돌 해줘라고. 예. 99살까지 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짜장면 도착하면 이거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짜장면 도착하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먹는 건 따로. 아니죠. 먹는 것까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말 신기한 댓글들을 듣고 있는데요. 애증 누나님께서 오빠 구해줘 출연 확정된 거 맞아요? 왜 오피셜 공식 오피셜 없냐고 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애증 누나님, 저 오빠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오빠라고 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자, 또 있을까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또 좋은 질문이 왔습니다. 해강님께서 오빠 탕수육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라고. 사실 말이죠, 이 찍먹이냐 부먹이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인터넷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정통 정파라고 하죠. 정파는 사실 그 부먹입니다. 정파가 부먹, 그리고 사파가 이제 그 찍먹. 네, 정파와 사파. 이건 무슨 거의 뭐 강호의 정파와 사파로 나뉘는. 왜 그러면은 정파 분들 이제 부먹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있어요. 그 원래 탕수육이 나올 때는 원래는 소스랑 같이 볶아서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부어 먹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찍먹 하시는 분들은 위생뿐만이 아니라 이 바삭바삭한 그 튀김을 좀 눅눅하게 먹는 거는 내 취향이 아니다 하고 먹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찍먹이든 부먹이든 뭐 복먹이든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치읓자만 들어가 있는 아이디님께서 짜장면 내일 왔으면 좋겠네라고. 저 일 있어요. 저 그렇게 막 한량 아니에요. 저 일하러 가야 돼요.
네, 또 뭐 있죠? 아라셀리 크루즈가 멕시코라고. 예, 네, 감사합니다. 멕시코. 지금 제 친구가 멕시코에 출장을 갔는데요.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야? 뭐죠? 아, 또 뭐 재밌는 거 없나? 아, 일본 것도 있네요. 유나라는 일본 그 팬분께서 니혼노 요리와 스키라고. 예, 이런 질문 정말 재미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뭐 당 뭐 제가 음식 싫어하는 거 봤어요? 패스. 자, 그 다음에 아 이분이 참 큰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댕닝동?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어로 I'm waiting for your American debut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예, 꿈은 크게 가지라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저보고 대통령을 꿈꿔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꿈은 크게 가지. Dream big. 네, 자 다음. 네, 또 넘어갑니다. 자, 좀 신기한 거 없나? 좀 재밌는 댓글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채팅이 뭐 특별히 많진 않네요. 뭐야 이거? Promote your movie in Malaysia. Malaysia. 말레이시아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네요.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에 최근에 저희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와일드 비트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 나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랍스텐 님께서 오빠 오늘 위태위태해요. 옷에 튈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옷 많이 입었어요. 이제 충분히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 티를 선물해 주신 팬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옷은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진짜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패션 테러리스트로서 이렇게 갈 길이 있는데 저는 입었던 옷을 계속 입어요. 왠 줄 알아요? 이 옷을 입고 빨래에 놓고 엄마가 그러면 다시 장롱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다시 또 입고 다시 버리고 다시 빨래하고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밑에 옷이 많은데 위에 옷만 계속 입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저는 옷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옷이 항상 비슷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옷도 사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냥 뭐 잠옷만 입고 다녀도 괜찮지 뭐.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냐? 한번 뒤집어 주라? 뭘 뒤집어 달라는 거죠? 메모리아님? 모르겠어요. 나나나님께서 맞아 맨날 같은 옷만 입어. 크크크. 예, 사실 이 이유는 그 영국에 그 대니얼 레드클리프라는 그 배우분이 계시잖아요. 해리포터 하셨던 분. 우리 파파라치 따라다니면 이렇게 같은 옷만 일주일 동안 입어서 사용할 수 없게끔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올라가죠. 하츠네 미쿠님께서 What's your favorite song? 이거는 매번 바뀌어요. 네. 몰라요.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선우님께서 커피차 보내는 거 서로 경쟁한다던데 크크크크. 네, 뭐 경쟁까지 하나요? 아 근데 이건 있어요. 멤버 한 명이 하면은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커피차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그 촬영장 분위기와 그 시간에 맞춰서 커피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같은 촬영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으면 멤버들이 이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한테만 제 커피차만 올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배우자 저와 함께 연기하고 있는 분들도 커피차 보내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커피차가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우리 회사 커피차 받나요? 아 커피차 안 받는군요. 예. 아 하트 2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의 하트는 저를 춤추게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아 요새 그 김영란법 때문에 네 청탁법 불법 예 네, 부정청탁법 예 여러분들 안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계속 올라가서 안나님께서 뭐야 딴 얘기 하고 있어 아 일 아 예 일하러 가셔야죠. 예. 안나님께서 Is there any Brazilian food you like or would like to try? 사실 브라질리안 푸드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I don't know what Brazilian food is. Never tried. Never seen it. I've never heard of it. 거긴 뭐 먹나요? 브라질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아라다다다다다다 자, 그만할게요. 정말 의식이 흐름대로 가고 있죠? 자, 계속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영로 라이프와 미니 크루라고 52angel96라님께서 우영로 라이브 에,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스트리밍하고 계시죠?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스트리밍 하는 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걸리면 큰일 납니다. 외국 가수들 공연할 때 그게 있대요. 그 EMP 차단기 약간 이런 걸로 끊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도 안 되게 되는 그런 기계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비싸겠죠.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장착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참 힘들겠다. 꼭 공연을 와서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요. 그래도 아 그건 있어요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몰래 몰래 사진을 찍잖아요 몰래 몰래 사진 찍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찍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건 그 투어가 끝날 때까지 사진을 안 올리시다가 투어 마지막 공연 하고 난 다음에 올려주실 때가 굉장히 감사해요 다른 분들한테 이제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예 감사드리고 찍으실 거면 좀 더 보정 이쁘게 맛있게 멋있게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진 찍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는 태기니를 춤추게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예, 자 그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네, 댓글 계속 읽어주고 있어요.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땡키님인지 탱키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장티였다고 버림 대박 리치라고. 그렇다고 실제로 버리진 않아요. 예. 네, 계속해서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콘서트만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라영1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라영193님은 중케이의 노러브가 프로필 사진이네요. 네, 저도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데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6월 2일, 3일, 4일, 6, 9, 9 10, 10일이라고 합니다. 예. 왜? 날짜 모를 수도 있지. 네, 저희 특히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할 제목 안 보고 식스나이트죠? 식스나이트 콘서트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스나이트 기사의 나이트 한입니다. 예, 저희 왜냐면 그 세븐나이트라고 그 게임 있잖아 기사 한입니다. 식스나이트 그 밤입니다 밤. 네 나이트 아니에요 나이트.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밤 여섯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일요일 날 공연은 좀 오후에요 밤은 아니고 오후 언제 하죠? 한 4시만? 예 뭐 그럴 5시야?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후 저녁이라고 하면 나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그냥 선셋 타임 정도
예, 어쨌든 그날도 함께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화정체육관에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안전을 기해서 정말 안전하게 할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좀더 질문 좀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댓글이죠. 네, 오빠, please come in Hong Kong again. Come to Hong Kong이겠죠? 네, 홍콩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갔죠? 저 오케이 탈때 마지막 간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홍콩 참 좋은 도시죠. 예, 홍콩 좋아합니다. 홍콩에 사실 홍콩 잘못 즐겼어요. 그렇다고요. 네,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한번 홍콩 가는 걸로. 자, 그러면 다시 또 최근 댓글 중에서 한번 갑니다. 예, 최신 채팅이 아닌데, 뭐야 이거? 우영 씨의 콘서트 가는 날은 태근 씨에게 메롱하는 꿈을 꾸었어요라고 야요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야요이상 소데스네. 하이. 자, 그 다음에 조은희 님께서 브이라이브 하고 뭐해용용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극비 프로젝트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소문이 퍼졌긴 했는데요. 예, 극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알데아 베로니카 님께서 Summer or Winter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뭐 이런 뜻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합니다. 저는 겨울 아이니까요. 네, 하지만 겨울에 일하는 건 되게 싫어요. 특히 드라마 찍는 건 제일 싫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드림아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드림아이가 이제 1월 방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1월부터 10월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완전 겨울 이제 2월 때까지 거의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너무 추웠어요. 정말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 계속 여름 드라마만 하고 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겨울은 진짜 너무 추워요. 발가락을 막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군대 가면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자포자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네, Summer or Winter 하면 저는 윈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에징 누나님께서 2017년도 오케콘은 여름에 해주세요. 아니면 군부대 근처에서라도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군대를 들어가면 더 이상 돈을 벌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공연은 할수 없겠죠. 그리고 여름에 해달라고 하는데 저 여름에 바쁠 예정입니다. 극비 프로젝트 할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극비 프로젝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네, 사실 이 극비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여름에 하나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켓의 외롭지 않은 썸머 파티. 그래서 사실 수영장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저 한강 빌려가지고 한강 거기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왜 웃는 거죠, 조종환 씨? 네,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다 수영복으로. 왜 조종환 씨가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서 19금을 해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할수 있는 공연. 사실 최근에 아또 이거 나오니까 또. 그 공연 제가 최근에 그 데이식스 최근에 아니죠 데이식스라는 저희 후배 아이들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아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근데 이 신나는 거 플러스 진짜 19금 공연으로 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할수 있었으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맥주 마시면서 할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19금이라고 치는 해놓지만 야한 건 없고 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죠. 싸이 형님도 19금인가요? 아니죠. 싸이 형은 그 까가지고 맥주, 아니 소주 막 마시고 시작한다고 그러시던데 내가 마시는 건 문제 없나? 공연 위해서? 아 어쨌든 공연 안할 거니까 뭐 이건 나중에 얘기죠.
자, 다시 또 올라가서 왜? 어? 지금 30개 뭐? 아, 30분 했다고? 응. 아, 30분 했다. 예, 30분 했답니다. 와. 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하는 옥태견의 VL. 이걸 대체 몇 명이나 볼까 참 걱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 막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태견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제 태견이의 필리버스터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필리버스터는 뭔지 모르면 저기 인터넷에 쳐보고 와요. 네이버에. 예. 예, 어쨌든 네? 뭐예요? 아, 지금 15,000명이 보는 중이라고요? 네, 15,000명이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의 15,000명은 태견이를 춤추게 하는 거 아시죠? 예. 계속합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죠. 애증 누나님께서 또 24시간 해주세요. 애증 누나님밖에 없나봐요. 지금 사실 한국에 보시는 분들이 또 계속해서 예, 뭐 특별하게 뭐 이제 계속 댓글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오네요. 계속 안 오니까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네요. 갑자기 막 오네요. 아, 원래 이렇게 많이 왔어? 오케콘 DVD 내주세요. 저기요. 이 오케콘 얘기는 DVD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케콘은 굉장히 그 프리미어한 소규모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DVD를 찍으려면 카메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그래도 소규모인데 초소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한 지금 마지막으로 된 한 300석 정도인데 카메라까지 들어오면 100석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적자납니다. 공연 적자였죠. 사실 오케콘 할 때 스태프들한테 돈도 안 주고 하거든요. 우정으로 하는 콘서트인데 예, 마이너스까지 나면 어떻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내면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꼬꼬마님께서 오빠가 내 음원 안 본 거야. 내 음원? 내 댓글. 네. 아, 그리고 다른 게 있었어요. 썸머투게더는 언제 나오냐. 썸머투게더 말이죠. 그게 이제 작년인가요? 2016년 맞나? 15년인가? 16년이야? 어쨌든 제라피네이션 때 제가 콜라보로 만든 노래였죠. 윈터 히토리의 정반대되는 행복한 노래를 이제 트와이스 정현 양과 쯔기 양과 2PM 니쿤 씨와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곡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게 음원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네요. 약간 잊혀진 노래예요. 잊혀졌어. 대체 야, 그거 음원 나올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알았어요. 썸머투게더라는 노래 몰라요? 에, 아, 이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썸머투게더 할 때 안 오셔가지고 지금 예, 그게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썸머투게더 제가 진짜 행복해하면서 쓴 곡이었거든요. 사실 이 노래는 말이죠,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 제이피네이션 앙콜이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 노래에 사실 그 사실 제이피네이션이 다 같이 부르는 곡을 저희 회사에서 경합을 했었죠. 경합을 했는데 떨어진 노래입니다. 슬퍼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밀어넣게 했어요. 그래서 늦게 해줘! 그래서 결국에는 녹음하고 네, 낸 곡이에요. 네, 비와가 쩔죠? 그런 노래 되게 많아요. 네, 뭐 이랬다가 늘려고 했다가 떨어진 곡들 제가 주섬주섬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태경 윈터 히토리라는 솔로 앨범으로 이번에 나왔죠. 사실 Move Your Body라는 곡도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Move Your Body는 그 곡도 이제 제이피네이션 단체곡으로 냈다가 탈락해서 제가 이제 야금야금 가져왔고요. 하기 싫어 예, 야리타쿠나이라는 일본에 있는 솔로 앨범에 있는 곡도 사실 갓세븐한테 주려고 했다가 까인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리타쿠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야리타쿠나이입니다. 예, 야리타쿠나이 좋았어요. 자,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죠. 아, 하츠네 미쿠님께서 또 한번 Can Sing For Us라고 네, 목적어가 있지만 주어가 없습니다. 여러 나 이거 꺼놔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닌데?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네, 아, 됐습니다. 자, 자, 드라마 캐릭터 중 태균이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는 하고, 두뜨라 슬라 3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드라마 캐릭터 중에서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상으로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는요. 매번 다 좋지만 캐릭터로는 그 참 좋은 시절에서 동희라는 캐릭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캐릭터들 다 마음에 들고 좋아해서 한 거지만 아, 동희라는 캐릭터가 이제 싱글파파 내용도 있고 하니까 예,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맡은 그런 캐릭터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내려가죠. 배달이 좀처럼 안 오네요. 배고프지 않습니까? 저는 먹었는데 하고 야요이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자, 쌍쌍바님께서 2PM 남팬이에요. 예, 프로필은 남자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2PM 남팬 찾기 힘든데 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희연님께서 나는 차건 올라 페루 네, 사디캅 이게 맨 밑을 보고서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안 되겠어. 자, Sing a song, Promise. 네. 아, 왔어. 빰빰빰빰빰. 올려놔 드릴까요? 예, 올려놔 주세요. 아, 맞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고니. 만두도 서비스로 주셨어. 뭘 어떻게 먹어요? 네, 다 나왔습니다. 아, 이게 다 나온거야? 네, 다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와, 면이 약간 메밀면 같아. 아, 이거 삼선이 있잖아. 이건 뭐야? 아, 이거 소스, 탕수육 소스. 자, 자 한번 음식들 한 번씩 찍어주세요. 와, 자, 공부가주도 하나. 자, 사실 이거 한 명이 먹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젓가락 3개 챙겨주셨네요. 정확합니다. 여기 카메라맨, 여기 현장님, 그리고 나 이렇게. 되게 무서워. 이렇게 싹 보다가 싹 사라져.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봤습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먹해도 되고 찍먹해도 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부먹 아니면 찍먹. 자, 근데 한국의 중식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 자체가 좀 독특한 거죠. 이렇게 배달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자, 짜장면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튀기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잘 섞습니다. 잘 안 섞이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짜장면도 같이 소스랑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부먹이 원래는 맞는 거다, 정파다 라는 게 여러분들 그 부먹파의 논리였습니다. 제가 되게 자주 가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걸로 되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네. 됐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네. 먹으라고요? 빨리 먹고 끝내라고요? 나머지 또 까야지. 네, 납작만두도 주셨네요. 납작만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근데 너무 접시는 큰데 만두는 없고. 자, 우선
간장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파! 파! 호잇! 자, 납작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이어트 할 때는 중식이죠. 그럼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극비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30대가 되니까 살이 잘 안 빠져요. 옛날만큼. 진짜 숫자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숫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안 빠져요, 살이. 그래서 최근에 20대 후반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헬스계에 돌풍이 불어서 새로운 운동 방법들이 이제 발견? 뭐 만들어졌다. 인데 제가 이제 찌퇴근할 때의 운동 방법과는 좀 다른 운동 방법들이 이제 트렌드로 떠서 그 방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살이 안 빠져서 다시 옛날 치퇴근할 때 운동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치퇴근할 때 운동 방식 관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네. 여러분도 지금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41분부터 했네. 토크가 한 35분, 실제로 먹는 거 한 3분. 끝! 안녕! 아, 그래서 찍먹인지 부먹인지 댓글이 안 나왔네. 오늘은 저는 찍먹을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걸 다 못 먹었을 경우에 여기 뒤에 하이에나들을 위하여 하이에나들. 예, 제가 이미 유산슬입니다. 유산슬은 말이죠, 뭐로 만든 거예요? 해산 뭐 등등. 오, 뜨거. 난 네이버 스티커 아니요? 아, 가렸어? 정말 블랙블랙하죠 오늘따라? 먹을 때는 한국 사람들 원래 다 조용해져요. 그래서 먹방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먹방할 때 좀 그 벤츠 그런 분들 좀 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 막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옛날엔 그렇게 먹었을지 몰라도 요새는 아닌가. 근데 삼선에는 원래 고기가 없고 여기 새우가 있는 거예요. 해물이야 삼선? 잘못 시켰네. 잘못 시켰어. 나 고기 있을 줄 알았지. 30년 헛살았네. 삼선에 해물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원래 그냥 짜장면 시켰는데 그냥 좀 비싸서 이거 시켰더니. 미니 탕수육 되게 맛있네요. 고기가 소스도 생각보다 맛있고, 소스가 생각보다 검었네요. 좀 원래는 약간 좀 노리끼리한 복분자라고요? 그냥 복분자예요. 술 넣어야 되나? 소스 넣을 때?
실제로 복분자를 사올 사 실제로는 복분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열매. 그러니까 난 못 봤어. 다 술로만 먹어봐가지고 복분자를.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술 얘기. 아 왜 난 나이가 서른이야 이제 술 얘기. 사실 이거 술 먹으면서 하는 방송이었어야 돼. 양파 커. 공이 다 좋은데 양파 커. 공리 씨가 갑자기 여배우 그 공리 씨 옛날에 황우화라는 영화 제가 연습생때 나왔던 것 같은데 2006년? 7년? 와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오시고 그 그림도 맨 마지막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에게 스포일러 알러트입니다. 스포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궁궐을 치우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4시 군단들이 와 달려가지고 와 바쁜데 그 쫙 그 피 씻고 이런 게 아 진짜 장관이었죠. 되게 좋아합니다. 네. 끝. 해삼도 있네. 삼선이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새우, 해삼, 양파야? 아니네. 고기 있네.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 자 고기 사이즈, 양파 사이즈 뭐 이런 거예요, 국민 씨. Anyway, 나 진짜 갑자기 찍다가. 저기 수연이 좀 찍어주면 안 돼? 밥 안 먹었니? 하이에나가 옆에서 지금 무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먹고 있네요. 어쨌든 예. 아유 양파는 너무 대충 썰었어 이거. 이거 봐. 나보다 대충 튼 거야, 이건. Anyway. 하트가 40만 넘었다고. 아니 저 이거 혼자서 다 못 먹어요. 어떻게 다 혼자 먹어요. 혼자 먹으면 진짜 먹방 나야지.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래도 V앱이 좋은 게 별풍선 같은 건 없고 하트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더워. 자 이제 양파 하면은 잠시 쳐 먹고 일단 새로 넣어서 아 사실 오늘 이게 제 첫 끼입니다. 저는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저와 함께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일어나서 그러게요. 아침 안 먹는데 지금 일어나서 아침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래?
다른 저희 또 다른 매니저 가지고요. 서유림 씨가 아침 안 먹으면 살찐대요. 레알? 사실인가요? 원래 아침 안 먹으면 안 찌는 거 아닌가요? 안 먹는데. 말해도 돼. 이쪽에 사무실인데 너무 조용하잖아. 우리 매니저 또 다른 매니저가 지금 법인 카드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오빠 콘서트 저번이랑 똑같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섯 번을 다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냅둘까. 그래서 안 알려줘. 매니저님 카메라 흔들려요. 잘 찍으세요. 웃지 말고. 태균아님께서 태균아네. 오빠 나 회사 부시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낍니다. 이 회사를 부셔버리고 싶다, 폭발시키고 싶다. 아니 이 회사 말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 저 필요 왜 부시고 싶어요? 찔렸어? 찔렸다고 합니다. 아 더워. 네. 저는 이 회사를 뭐 폭발시키고 싶다거나 부시고 싶다거나 탈출하고 싶다거나 어렸을 때 잠깐 했었죠. 잠깐. 지금 괜찮아. 지금 좋아. 어쨌든 회사 부시지 말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흥이나 가야 된다고. 무시지 마세요. 너는 약간 이런 마인드로 회사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이제 회사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좀 모르겠지만 절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자, 깡통님께서 나는 백수지롱. 사실 저도 백수긴 해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이상 저도 백수예요. 만두를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요? 그래볼까요? 그래, 간장 뿌렸는데. 오케이, whatever. 자, 아오. 그냥 그래요. 아, 더워. 유산소가 뜨거워서 몸에 열이 올라가고 있어. 제가 몸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좀 읽어보면서 계속 먹도록 하죠. 오빠 지금 수업 중입니다. 학교 싫어. 학교 싫은가요? 학교가 싫은 건가요? 아 약간 이 지금 아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약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땀나도 괜찮아요. 오빠 지금 수업 중입니다. 유유. 학교 싫어. 학교가 싫은 건지 학교가 싫은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 또 계속 구성 그리고 이런
Will you have dessert after? Snowflower 852. No, I won't. 이 정도로 충분하죠. 뭐 디저트까지 먹겠어요. 올리비아 킹님께서 지금 백수예요? 바쁘다면서요. 그럼 24시간 VF 해줘. 예, 24시간 VF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매니저 형도 계속 이 카메라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 왜? 더 하면 안 돼요? 자, 줘봐봐. 줘봐봐! 줘봐봐! 슬슬 55분 됐다고 마무리해달라고 하길래. 아, 한 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네, 55분 됐네요. 삼각대 하나 사래요. 삼각대가 없어요? 네, 삼각대가 없는 회사입니다. JYP 3대 기획사 삼각대가 없어요. 저희 팀이 없단 얘기예요. 삼각대는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 자, 또 뭐 있죠? 뭐 있었네? 매니저 나가라고 해요? 뭔 소리야? 나와달라는 얘기인가? 뭐 모르겠어요. 자, 패스하고. 네, 다시 한번 더 돌아온 좀 무서운 하이에나. 나 지금 월루 중? 월루가 뭔 뜻이야? 월급 루팡하고 있다는 뜻인가? 자, 패스. 자, 패스했고요. 아드반타헤 오빠, 아드반타헤, 아드반타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제니3462님께서 크크크 그럼 집에서 페리스코프로 방송해줘요. 예, 안 돼요. 집에 안 가요. 우와, 이 유산슬에는 은행도 있었어요. 독특한 맛이 나네요. 사실 블랙데이가 짜장면 먹는 게 중요했었는데 유산슬만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짜장면 다 먹고. 애니웨이, 자, 57분 3분만 더 하죠. 뭐 1시간만 딱 하면 깔끔하고 아름답게 괜찮죠? 그럼 이분은 또 이제 일하다 되고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네. 흑맥주 술방이요. 저 요새 술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야 돼서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멀리 하는 게 술입니다. 네, 특히 맥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술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다이어트를 이제 평상시에는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못 먹게 될 때는 굉장히 땡기는 게 또 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걸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술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먹지 마요. 깡통님께서 방송 2시간에 조절이 방송국 놈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국은 JYP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술 안 조심 먹으면 살 안 쪄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에요. 쪄요. 뭘 먹어도 쪄요. 물 먹어도 쪄요. 물은 안 쪄요. 어쨌든. 아, 좋은 질문 하나 왔습니다. 어디 있어? 어. 유키님께서 야리타쿠에서 야리타카나이에서 모모 언니는 뭐라고 말해요라고. 아, 모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일본 분들께서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 아, 참 마지막 만도 없고
59분이거든요. 아, 깔끔해. 자, 이제 갈게요. 한 시간 했어요. 저 좀 소환을 시키고 이제 하이에나 계속 걸려. 이렇게 눈 끝에 약간 어쨌든 여러분 좋은 블랙데이 보내시고 시간 위에지 무대 인사 일정으로 서울항 대구 부산 영화관을 다녀왔는데요. 무대 인사 중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한 개, 두 개 소개. 부산 CGV에서 적극적이었던 남성 관객 등 가벼운 에피소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콘서트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혹시 보셨나요?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해야 할 예정이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티켓팅 오픈 안 했어요? 티켓팅 오픈 안 했어요 아직? 가정체육관입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 확인 했어요. 후식으로 블랙푸드 커피 나 마셨 커피 마셨. 자,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날 팬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하게 보낼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시간이 됐어. 무슨 짧은 시간이야. 정말 즐거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선물 받지 못한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특별한 기념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브이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뭐라고요? 다음이 로즈라고? 로즈 때는 솔직히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로즈 때는 뭐 다른 멤버가 하든 뭐 말든 뭐 그는 뭐 알아서 하고요. 네. 그럼 여러분 이거 내가 또 안 하면 또 섭하니까 자 안 먹는다고 알았어. 안녕.